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증시각을 재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영업부의 곽상준입니다. 네. 이거 너무 어려워. 저는 이런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 자기소개. 규정된 질문에 네. 답을 하라는 게 정말 심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자꾸 이제 KBS 같은 데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네. 거기 시간이 막 5분, 7분이니까 딱 정해진 질문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벌써 저쪽에서 다른 질문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쫓겨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얘기하는 10분이고 20분이고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어렵습니다. 아, 어쨌든 KBS 저희... 나가도 우리처럼 하면 돼요. 더 라이브처럼. 하여튼 뭐 예. 공중파의 격을 우리가 무지하게 파괴하고 있지. 네. 거의 뭐 방송하기 네? 싫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카페 회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IRP를 잘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덕분에 진짜 잘했습니다. 지점장 되나? 그건 잘 모르죠. 이미 한번 찍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수했잖아요. 한주 더 해야 되는데 자수할라. 우리가 그냥 지점장 시켜드릴게요. 신관기 지점장. 여기서부터 그냥 지점장으로 부르지 뭐.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지점장님 후배들이 이제 그 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느낌을 받았어요. 저 선배 뭐 있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 선배 뭐 있네? 뭐 이렇게. 아,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들 덕분에 제가 좀 어깨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버림받은 선배를 구원해 주셨어. 네. 자. 미국 시장 핵심을 뭘로 봐야 될 네. 것이냐인데요. 사실은 악재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적인 흐름인데, 네. 악재고 뭐고 필요 없다. 우린 거침없이 간다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도대체 뭐, 앙드레 코스터널라니가 얘기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침체, 호황, 과열, 이 국면에서 도대체 미국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제 엄청나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들어왔고요.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띈 것은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 유로화 강세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인데, 보통은 우리가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지난번에 그 유럽 정상 회담이 끝나서 이제 유로화가 고점이 갔으면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네. 물론 며칠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추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대비 0.2% 정도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95미터로 밀어냈어요. 94까지 떨어졌죠. 94.98까지 네.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달러는 강세였습니다. 왜냐? 달러에는 107.16으로 어제 106점대에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위안도 7.017로 6점대에서 다시 올랐습니다. 예. 원화도 1197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즉 달러는 강세였어요. 그러면 유로화가 특별히 더 강세였다라는 것이고요. 유로화는 그럼 엔화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0.8%나 강세였습니다. 어마무시한 강세였던 거죠. 그리고 달러도 엔화 대비로는 강세였고 네. 네,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가 가장 눈에 크게 띄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을 어떤 식으로 재편을 하는 트리거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실적 네. 발표에 따라서 이제 주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역시나 뭐 어디가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겠어요. 네. 기술주들이 당연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지속을 했고, 기존에 이제 그 전통 주식들은 어려웠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에너지주들은 1%대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4분기 연속 흑자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고, 시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줬고, 지금 아직 뉴스 안 떴는데 AMD는 무려 8% 오른 걸로 봐서는 여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즉 온라인, 그러니까 사이버라이제이션한 환경 속에서 적응이 된 기업들은 실적이 유지되면서 더 많은 매기가 집중되는 네. 흐름이었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경고 사인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그 이 테크 주식들 중에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이제 파망 뭐 이런 기업들이 이격과 격차가 2000년대 IT 버블 때보다 더 심하다. 지금 이렇게 쏠려서 격차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그런 네네. 이제 경고음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물론 그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상상 속에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 옛날 용어야 상상 속에 그대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 있었을 뿐인데 이제는 네. 실제거든요. 실제라서 이것을 그때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건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도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있다면 이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의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과정들을 해서 위험 관리를 좀 하는 정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면? 예, 투자하고 네.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부터는 현금 비중을 점차로 많이 올리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될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몽땅 주식을 사시기 시작하는 기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코스톨라나의 3단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점이 가장 화려하고 불꽃이 팡팡 터지면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냐면, 과열 국면이 가장 그렇습니다. 네. 폭도 크게 올라가고, 모두가 행복한 시점이에요.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그냥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그때가 위험은 가장 크게 올라오는 시점이라는 네. 것도 우리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보다도 미국이 강한데 저희의 걱정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그냥 옆으로 기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이렇게 강세를 가다가 꺾어지면 한국 시장이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시장도 버티기 힘들 거라고 한국은 올라간 게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미국에 비하면 솔직히 네. 싸지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한국 시장이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장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일 좋은 한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유로 강세가 되면서 달러 약세가 되면서 달러 중심의 그 기업보다는 다른 기업들 중심으로 좀 넘어갈까 막 이런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미국은 이게 골때리는 게요. 진짜 미국 시장 골때리는데 채권 어제 10년물 금리가 0.5대까지 떨어졌어요. 어제 네. 오후에. 채권 시장 계속 강세예요. 그리고 20년물 170억 입찰 쳤는데 잘 돼요. 한 2. 몇 배. 물론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2.4배인가 이렇게 하면서 응찰이 아주 높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 계속 강세. 그리고 달러는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감을 느껴요. 위험감을 그러니까 뭐가 올라요? 금값 또 올랐어요. 이제 1900을 향해 갑니다. 벌써. 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식도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다 올라. 그 이상해요?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 거죠. 뭐가 이상해.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지, 자산 시장으로 들어온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드린 말씀은 그러면서 또 기묘한 것은 미국 기업들은 달러가 없어. 미국 기업들은 달러 부족. 회사채 발행. 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달러 부족이고 한쪽은 달러 약세를 걱정해 돈이 많아서 이게 지금 가치 있는 형국이에요. 되게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은 뭐냐면 이 유동성이 많아져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4조 달러에서 지금 7조 달러 근처까지 와 있는데 그럼 거의 한 두 배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케이 그럼 달러 가치가 그냥 반토막 나면은 기업들은 두 배로 올라야 돼.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멀티플, 그 뭐 PER 멀티플이든 EBIT 멀티플이든 과거보다 너무 높아. 그냥 비싼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묘하게 헷갈리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당연히 멀티플이, 그 다음에 금리가 낮잖아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많으니까 당연히 멀티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줘야 되는데 근데 과거 고점 이 정도 왔으면 과거는 무너졌다고요. 이런 정도의 멀티플이 이제 무너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과거에 이렇게 한 20년 흐름으로 봐서는 아 이거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많으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정답이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누구도 여기서 정답이 이 지점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현금 확보 하라. 아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은 커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을 여기 진짜 조심스러운데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는 건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현금을 100%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 예측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계속 제가 국내 시장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뭐 위험 선호도에 따라 현금이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 시장에 대해서 시장만 이렇게 목매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갖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네. 내가 주식 100%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그다음부터 할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야. 올라라 올라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르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현금이 일부라도 조금 있으면 10% 20%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 맞아. 시장은 떨어질 수도 있어.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현금 보유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현금 보유는 나는 위험을 감당할 만한 심리적 체력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정도의 수익은 과거보다 높다라고 측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더 위험 감안을 하는 것이고, 어떤 나는 용기가 있어. 나는 용기가 있고, 시장이 어떻게 흔들려도 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번에 정말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베팅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은 현금 비중을 조금만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위험 선호도에 따라 현금 비중을 조절하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잠깐만 볼까요? 네. 네. 굉장히 악재에 둔감한 시장이었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영사관, 거기에 대한 이제 핑퐁 게임으로 중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후시진 편집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의 타깃은 더 예상치 못한 것으로 생각, 네. 예상치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3차 임상 얘기 아시죠? 네. 그거 하면 미국 보건복지부를 해서 1억 회분 사겠다고 얘기했고요. 플로리다, 텍사스 111 사망자 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매출이 87% 줄었어요.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기업과 좋은 기업이 섞여 있어.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고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매출이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은 회사들도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있고,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비 대비 20.7%로 급증합니다. 네. 이것은 역시나 현금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지표 중에서는 미국 환율 가격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달러 지수가 94대로 95가 깨졌다는 것이고, 유로 달러 1.15인데 이게 과연 계속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 중에서는 시간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한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제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네. 이거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생각이 주식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세금 개편하니? 주식시장 세금 개편안 지금 올라온 게 네. 저는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부양책이요? 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오늘 저 궁금증을 많이 던져주고 하시는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